가수의 최대 최소. 그죠? 자, 이제 첫 번째. 이거지, 이거. 자, A에 FX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죠? A에 FX는 지수가 X에 관한 식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미치 1보다 크냐? 미치 0과 1 사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 알겠죠? 미치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지? 증가함수였잖아. 미치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지. 그죠? 미치 1보다 크면 이런 거였고, 미치 0과 1 사이면 이런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 X가 지수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느낌인 거지?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FX가 최대일 때 같이 최대가 되는 거고, 맞아요? 얘는 FX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판단 하나 하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이런 거는 알지 않냐? 자, 2의 X에 제곱에 마이너스 4, 2의 X 뭐 더하기 5의 최소. 맞지?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죠?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치환하고 T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대칭축 얼마야? 2네? 어이구. 맞아 이거? 잘못 그렸지? R로 부르기여야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T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여기가 0 이렇게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Y는 이번엔 2의 X에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죠? 더하기 2의 X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맞죠? 이 녀석의 최소 구하래.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역시 뭐라고 나요? 얘를 T라고 놓지. 그죠? 근데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 2보다 크거나 같다. 뭔지 알지? 왜 그래, 수진아, 이거? 그렇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결국 T제곱, 또 역시 아래로 블록이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이번에? 이해 되죠? 그럼 T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가 결정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슈?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17번. 몇 번? 17번.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네.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 야, 오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 쉬는 시간에 이벤트 있어. 내가 지금 내줄게. 알겠죠? 이걸 당첨된 사람한테 있다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먹고 싶은 거. 당첨된 사람. 알겠죠? 무슨 이벤트냐면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서 먹었으면 하는 메뉴 좀 불러봐. 메뉴를. 어? 근데 선생님 요즘에 달달하고 이렇게 매콤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뭐 새초롬? 뭐 이런 느낌? 어렵냐? 어? 이렇게 좀 달달하고 니글니글하고 이런 거 좀 아니야. 알겠죠? 이게 좀 새초롬한 거죠? 새초롬. 이렇게 약간 새콤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아 깔끔하고 아 뒷맛 깨끗하고 뭐 이런 거. 알겠죠? 메뉴를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메뉴 얘기해서 딱 당신 내가 뭐 그래 오늘 그거 먹는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맛있는 걸 일단 원하는 걸 사주겠어. 그걸 사주시오. 같이 가서 먹는 걸로. 알겠죠? 대신에 소주도 같이 먹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GX는, 야, GX는 뭐래요? AX승이래요. AX승. 맞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이 범위래. 마이너스 1하고 2 이 범위에서 Y는 F의 GX. Y는 F의 GX와 Y는 GFX. 이 녀석의 최대값이 같대요.
최대가 남대. 알겠지? 그러도록 뭐 한번 구해봐, A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FAGX는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지? 합성. 그러니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2배의 AX의 더하기 1인 거고 얘 잠깐 T로 놓자. 알겠죠? 그래놓고 범위 잡으려고 그랬더니 너 시불이야, 그지? 범위 잡으려고 그랬더니 시불이야 지금. 왜 시불이야? A 사이즈도 모르겠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일단 쉬우니까 대칭축 딱 구해봐. T1 맞죠? 맞죠? 1르니까 최대 얼마예요? 2 나오네? 그죠? 그럼 T가 1이라는 얘기는 A의 X승이 1이라는 얘기잖아. 고로 X는 0인 거니까 주어진 범위에 있는 거 맞네. 요 정도 확인하면 되지 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 새끼도 최대가 2여야 된다 이거지 지금? 이 새끼도 최대가 2? 그럼 G의 FX니까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 녀석의 최대도 같이 2면 돼. 맞아요? 그런데 얘는 이 범위에서 값을 알아볼까? 맞지? 네. 대칭축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2 여기 있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1 넣으면 2지? 맞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이해돼야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해. 인정하죠? 자 그런데 이 새끼를 몰라. 그죠? 그죠?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돼. A가 1보다 크면 A 제곱이 2인 거지? 최대일 때 같이 최대면 되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면 A의 마이너스 2승이 2가 되는 거죠?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되죠? 인정해야 하네. 그럼 여기서 A는 루트 2 나오고 여기는 A가 루트 2분의 1 나오겠네. 알겠죠? 그 둘이 더하면 돼. 너 왜 숙제 안 보내 정인이? 너 정인이 아니냐? 보냈어? 어? 안 보냈어 선생님 거. 너 근데 그 이론하고 누구 거 보냈냐면은 어, 그 뒤에 문풀 시간 거 나한테 보냈던데? 아 그럼 어 자 18 절묘한 타임에 그 이름이 등장하더라고. 이상하게 18번 하기 전에는 뭔 일이 있어 항상 그죠? 참 절묘해요 그지 얘들아? 자 y는 6에 3의 x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네 마이너스 9의 x에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이 새끼 최대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 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 인정. 내가 뭐 굳이 t라고 열심히 써주지 않아도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 바로 볼 수 있지? 인정하죠? 그러면 그래프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 얼마? 3이네? 2보다 크거나 같대? 최대 보이네? 3일 때네? 그죠? 3 넣으세요. 마이너스 9, 18, 더하기 2, 11, 이래 되겠네. 알겠죠? 되니? 오늘 스타트는 좀 쉽지? 아니야? 자, 19번. fx는 2분의 영혼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영혼 없이 앉아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메뉴 생각하세요. 어? 2의 x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뭐 생각하라고 얘들아? 야 씻냐? 어, 좋대요. 어? 자 2fx gx는 2gx래. 2gx 아니죠 뭐래요? g의 2x래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둘이 곱하고 2로 나, 2 곱하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합차지?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네? 맞죠? 암산 되죠? g2에 여기다 2x 집어넣어? 어? 똑같네? 기억 참이죠? 알겠죠?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야.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니은은 뭐래요? g의 x 더하기 y래요. 얘는 2배의 fx gy예요. 선생님 느낌 좀 봐봐. 이거 둘이 곱해야 돼. x 집어넣고 여기다 y 집어넣고 곱하려니까 귀찮죠?
맞아 맞아. 일단 귀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하기 전에 일단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뭐 집어넣으라고? 0 집어넣어 보면 G의 Y지? 버지실 것 같거든 느낌상. 알겠죠. 그래서 G의 X 0 집어넣는 거야. F0이죠. F0. 어? 1이네. EGY네. 이 미친 것이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알겠죠? 계산 안 하고 왠지 거짓일 것 같아요. 기억은 왜 했어, 선생님? 아니, 기억을 딱 보니까 암산 금방 되거든. 이해돼야 안 돼. 됐죠? 그 니은은 보니까 암산이 금방 안 되잖아. 전기하려니 복잡스러울 것 같아서 X 0 한 번 딱 집어넣더니 거짓이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자, 디귿번 보세요. F2X는요 EGX제곱 EGX제곱 더하기 1이래. 얘는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알겠죠? 이거 복생공식 변형 같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쟤는 2분의죠? 이 앞분대니까 요 위에 거 제곱이죠?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통분하면 더하기 2지? 어? 똑같네? 그죠? 네, 똑같다는 게 보여요. real 함수 f의 최소 f 최소가 1이래. 함수 f는 뭐야? 요 새끼네. 야, 홍, 요 새끼 최소 1 맞아? 맞죠? 이거 산술기야 쓰면 2보다 커 나갔다지? 그럼 요렇게 되니까 1이죠. 알겠어요? 세훈아, 세금이하고 세종이 재밌었어? 어? 빵 터졌잖아. 승환이 동생이를 말해요 혹시? 승환 동생? 너 알죠? 내가 뭐 하려는지 승환아 기억나지 뭐? 내가 뭐라 그랬어 근데? 홍당 뭐라 그랬나? 맞냐? 대화 좀 하자. 자, 20번 몇 번? 20번. 야, 야, 이거 봐봐. 아, 저쪽 반에서, 어? 갑자기, 야, 이론 정리 했냐? 이론 적어서 보내 그랬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들어오면서, 야, 나한테 3론 보내 이랬어? 알겠지? 자, 아, 니네가 판단해라. 봐. 이론, 3론, 느닷없이. 이거 완전 아재 개그지? 내가 하는 거 잘 봐. 내가 하는 거. 나머지가 영어로 뭐야? 더하기가 영어로 뭐야? 더하기 두 모. 어? 나머지 who am I? 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 이게 훨씬 더 고급져 보이지? 아, 나 진짜. 그지? 어? 뭐, 그거, 아, 또 이거 봐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갔어? 나보고 시키래. 동서가 시켜.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앞에 뜨거운 물이 있더라고. 그 등급 불었지. 뭐하니? 시키래면 이 새끼야. 어때요? 괜찮죠? 자, 이런 거 싫어한다 손들어. 방법 어땠어요? 다이나? 괜찮았어요? 별로야? 하지마. 이게 나 방금 시키자. 이게 나. 어? 아, 빨리 얘기해봐. 세훈아, 뭐가 나요? 이게 나요? 이거보다 내가 낫지. 원장님 왜 키가 작은지 알겠지? 아, 재밌다. 야, 니네가 졸 니네 재밌게 해주려고 선생님이 한 거야. 재미없어? 그냥 하고 싶어. 뭐라고? 뭐래 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2죠. 맞니?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fx래 얘들아. 알겠죠? 하, 이론 보내 3론. 하,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래. 알겠지? 자, 기억 보세요. y는 gx는 y축 대칭이네. 우함수냐 물었네. 누구 함수? 우함수.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죠?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 G의 최대가 1이래. 디귿. A가 1보다 크대. G의 최소가 1이래. 자, 다림아, 기억 참여한 어디셔? Y는 GX. GX가 이거네? FX가 이거네?
우함수냐 y축 대칭이냐 참여하고 제시야 당연히. 자 이거 봐봐, 이게 우함수잖아. 이게 우함수잖아. 이게 1 넣었을 때 값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같다며. 그럼 1 넣었을 때 알파 나왔어? 그럼 a 알파 승이지. 빼기 1 넣었을 때도 뭐야? a 알파 승이죠. 같잖아. 우함수지? 인정해 안 해? 그죠? 얘가 우함수니까 이 전체도 그냥 우함수지. 이해되는데? 알겠어? 되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래. 그러면 얘가 0과 1 사이지? 최대를 물었으니까 이 새끼가 뭐면 돼? 최소면 되죠? 최소. f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지? 인정이 안 해. 그럼 0일 때네, 얘가? 그럼 0일 때. 1 맞네? 자, a가 1보다 크대. 그럼 최소를 물었어. 얘가 최소. a가 1보다 커. 그럼 최소를 물었어. 같이 최소면 되지? 그럼 얘가 또 0이면 되네. 그죠? 역시 1 맞네. 이해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참이야. 알겠어요? 되지? 자 이제 유형 6번 지수방정식 보자. 무슨 방정식? 유형 6번 지수방정식. 자 이거죠. A의 fx는 A의 fx는 뭐할래? A의 gx 이거죠.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래. 그죠? 자 지수방정식 뭐가 통일되어 있냐? 미통일되어 있지? 그러면 쟤는 그냥 지수끼리 같아버리면 되겠네. 인정해야 해. 인정하지? 지수끼리 같으면 돼요. 지수끼리. 이해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아주 기본들 해보자. AX 제곱에 2에 AX 마이너스 8은 0. 어떻게 푸는지 알지? 어떻게 푸는지 알죠? 네. 자, A의 X에 A의 마이너스 X에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의 X에 A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8은 0. 어떻게 푸는지 알지? 그죠? 뭐라고 나? T라고 보세요. 알겠죠? 방정식 쓰는 거야. 얘를 뭐라 뭐라고? T라고 놓자고. 그럼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저기서 AX에 A의 마이너스 X는 이거 뭐 나와? 4 이거 하나 나오네. 이해되죠? 마이너스 2는 버려야지. 이거 풀면 4하고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버려야 돼. 다시 여기서 얼마 곱해야 한 변에? AX승 곱하세요. 알겠죠? AX승 곱하면 쟤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X에 더하기 1은 0 이렇게 돼요. 이거 푸시면 돼요. 이건 인터넷 안 되잖아. 근해 공식으로 푸시면 돼. 알겠죠? 무슨 공식으로 풀으라고? 근해 공식 AX승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래 되는 거야. 이해되죠? 되지? 대답 모드. 대답 좀 해. 얘들아 참여 좀 하고. 반이 너무 정적이야. 봐. 그죠? 야, 현빈이 너 계속 얘기해. 너한테 떠들 그 기회를 주겠다. 알겠어? 계속 까불까불거려. 너랑 수진이랑. 저요? 너도 해. 이해되죠? 네. 계속 까불까불거리세요. 혜택 있어요? 혜택 있죠. 내가 네 숙제 검사를 좀 더 꼼꼼히 할게. 아, 좋은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아,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좋은 거잖아. 혜택이지. 완전 혜택이지. 완전 진짜 꼼꼼히. 부럽대잖아, 봐. 너도 해. 됐어, 쟤는. 왜요? 아, 싫어. 내가 지정한 사람만 하세요. 수진이하고 현빈이만 하세요. 안 해도 혜택이 있어요? 어? 안 해도 혜택이 있어요. 뭐? 그건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혜택이 야 까불까불거리면서 개소리 하지 마라. 알겠어? 안 해도 혜택이 뭐 안 해도 혜택이야. 안 해? 우리 안 해도 혜택 없죠? 뭐 지금 살고 있는 거 자체가 그냥 혜택인 거지 우리 안 해도. 나 저 훌륭한 남편을 어떻게 만나겠어.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이런 거예요. x의 fx는 x의 gx래요. x의 fx는 x의 gx. 이해돼요? 이번에 뭐예요? 미시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같이.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분명히. 자, x가 뭐야?
X가 양수라는 단서를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X가 뭐일 때 미시 1이면 무조건 같아요. 알겠죠? 미시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FX랑 GX랑 같아버리면 돼요. 이해되니 안 되니? 알겠죠? 자, 다섯 번째. 자, 이번에 이거예요. FX에 X래. 지수가 같은 경우야. 뭐가 같다고? 지수가 같아요. 자, 내가 얘는요, 얘는 상수야. 알겠죠? 숫자, 양의 상수로 보세요. 양의 상수. 그냥 숫자로 넣어줄까, 아예? 5x 하자, 5x. 알겠지? 자, 일단 어떻게 해요? x가 0이면 무조건 같죠? 알겠죠? 내가 지금 fx의 범위 안 줬다, 얘들아. 알겠지? 여긴 줬어, 내가 양수라고. 얘는 안 줬어.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0이 아니면 얘네 둘이 그냥 같아버리면 되지? fx는 5면 되겠네. 인정이 안 해. 그죠?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돼. fx는 마이너스 5일 때도 있어. 얘는 체크해봐야 돼. 알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5에 짝수승이어야 둘이 같아지는 거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얘는 체크해봐야 되는 거지. 알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됐어요. 자, fx에 gx래요. 1이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돼? gx가 0이면 되지? 인정. gx가 0이면 돼요. fx가 뭐면 돼요? 1 또는? 알겠어? 자, 역시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할까? 체크. 알겠죠?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x 더하기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6x는 5에 x 제곱 마이너스 6x 뭐가 같은 경우야? 뭐가 같은 경우야? 지수가 같은 경우네? 이거네? 맞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뭐라고? x 제곱 마이너스 6x가 뭐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그럼 x는 0 또는 6이죠. 맞죠?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단수 좋다.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아니면 x 더하기 1이 뭐랑 같으면 무조건 같아요? 5랑 같으면 되네? 이해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0, 6,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가. 알겠지? 브라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 x의 x제곱은 x의 x제곱은 x의 5x-6이래. 미시 같은 경우네. 근데 미시 x예요. x 양수라고 좋네. 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면 돼? x가 1이면 무조건 같아. 미치 1이면 이해되죠? 미치 1이 아니면 뭐가 같아야 돼요? 당연히 지수가 같아야 되겠지? 인정해야 하네. 그죠? 여기서 x는 뭐 나와? 3하고 2도 나오네. 이해되니?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22번 몇 번? 22번. 자, 4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11x 더하기 29죠? 이 새끼에 x-8 빼기 3이 1이래. 맞죠?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정리해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1x 더하기 29에 x-8이 1 이렇게 되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가 0이면 되네? 맞죠? 너가 1인 건 무조건 해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9가 마이너스 1인 거 아기 좀 체크해봐야 된다 했다 내가. 그래서 저건 x는 5하고 6 나와요.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5 빼기 8 승하면 쟤는 마이너스 1이지? 그죠? 마이너스 1에 6 빼기 8 승하면 1 나오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승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 분의 1이야? 이해되는데? 이해돼?
알겠지? 봐봐. 여기 봐봐. A의 0승은 얼마야? 1이죠.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야. 이게 지금 뭐죠? 정수지수지? 정수지수의 정인 거잖아. 제 정의 함으로 인해서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한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음의정수까지 확장을 해준 거라고 이제 0이랑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밑쪽 건 뭐야? 얼마나 잘 배웠는지 보자. 밑쪽 건 뭐야? A는 0 아닌 실수야. 음수와로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승. 이해되지? 가능한 거라고. 마이너스 1에 제곱분의 1. 이해돼? 자, 여기 0이나 음의 정수가 오면 여기 0 못 와. 알겠어요? 0 빼고 다 와요. 알겠지? 0 빼고 다 온다고. 이해돼요? 이해했어? 어? 자,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자, fx가 뭐래? 2에 ax 더하기 b. 멍 때리고 있지 마. 메뉴 생각해라. 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양장피 괜찮지 않을까? 양장피? 양장피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 좀 먹기 쉽진 않죠, 농촌에서. 재밌지 않니? 야, 태연아. 짜발짜발 더 크게. 알겠지? 그냥 이렇게 미소만 띄지 말고 활짝활짝 크게 웃어야 애들도 같이 덩달아. 이게 군중심리잖아. 어? 씨발. 자, fx 더하기 y는 2배에 fx에 fy 이러네. 맞죠? 이때 a제곱 더하기 b죠. 자, 봐봐.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ax ay 더하기 b고. 맞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 fx는? 자, 2에 ax ay 2b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치? 근데 요 앞에 이게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데, 임의의 실수 xy, 그럼 이게 무슨 식인 거야?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 그죠? 그래서 b는 2b 더하기 1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나 대입하면 n 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b 나왔으니까. 이해되세요? 되죠? 자, 24번. 3의 x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는 8이에요. 27의 x승 구해보래. 알겠죠? 이거 뭐 곱해, 여기? 3의 x승 곱하는 거죠? 3의 x승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3의 x승에 마이너스 1은 0이지. 맞죠? 3의 x승. 근의 공식으로 구하라고, 왼수분이 안 되면. 알겠죠? 얼마? 2. 플라마이나 루트 얼마가 돼요? 5 이래 되죠. 근데 마이너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 그죠? 그럼 3의 x승은 2 플러스 루트, 27의 x승은 이 새끼 3승하면 답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 4의 x승에 4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3의 2의 x승에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6은 0이야. 이때 4의 마이너스 알파, 4의 마이너스 베타 이거 구하란다. 그러면 쟤는 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18은 0 이래 되겠네. 맞죠? 그래서 2의 x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하나는 3 이래 되겠네. 여기 이 새끼밖에 안 되지? 되죠? 그래서 뭐야 이거. 야, 2에 빼기 x 곱해 2에 x 승에 제곱에 마이너스 3에 2에 x 승에 더하기 1은 0이죠. 자, 그나나 알파 맞죠? 그나나 알파랑 온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럼 2의 알파는 얼마? 2분의 얼마예요? 하나 3 플러스 루트 9 빼기 4. 얘네 하나는 2의 베타는 얼마야?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4의 알파 승분의 1, 4의 베타 승분의 1, 이렇지? 이해돼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어? 응.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또 되지 뭐. 2의 알파 승분의 1, 이거 뭐 곱셈 공식 변형. 그죠? 이 새끼 제곱해서 못 빼도 돼. 뭐, 2의 알파, 2의 베타분의 1, 이거 빼도 되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인정해? 인정하죠?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봐봐 이거 그대로 제곱해 뭐하라고? 이거 그냥 제곱해서 뒤집어 버려도 되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제곱해서 뒤집어 버려도 되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도 돼 근계수로 해도 돼 여기서 근계수 어떻게 2의 알파에 2의 베타승 이렇게 더하면 3이죠 그 근계수 치고 싶으면 이 형태 유지시켜 놓고 하는 거야 근 알겠죠? 그 다음에 2의 알파에 2의 베타 이거 하면 얼마야? 1이죠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어? 저거 뭐 저 정도 제곱하는 거 일도 아니다 얘들아 그냥 바로 해도 되고 어? 등계수 써도 되고 그런데 니네 내가 숫자하는 거 보니까 풀이가 두 개면 두 개로 해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하세요 꼭 알겠지? 해야 돼 얘들아 두 가지로 풀어갖고 와. 자 이번엔 지수 방정식 근의 분리래. 지수 방정식 근의 분리래. 이거 보세요. 여기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2의 x는 승은 t의 실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할래. 2의 x 승은 t의 실근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지? 정은 아디가 얘기해봐. 2의 x승은 t의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에 관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해. 그럼 무슨 생각으로 접근하면 돼? 안 들려? 해석해봐. 통역 좀 해줘. 뭐라고? 로그? 아니에요.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이 강조한 건데 내가 또 얘기하면 아 그럴 텐데 지금 안 나오는 거네. 그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래프 그려서 점 관찰하겠다고. 알겠지?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y는 2의 x승이랑 y는 t.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거. 알겠죠? 자,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돼 있죠. 이 x승 그래프 맞아요? 맞지 얘들아? 그죠? 자, t가 여기 있어, t가 여기 있어, t가 여기 있어, 맞죠? t가 양수죠? 그랬더니 실근 하나 맞아? 교점 하나니까 실근 하나 맞지? 그죠? t가 0보다 작거나 같네? 실근 있어요, 없어요? 실근 없어요. 이해되지? 되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건 t가 1보다 크다지 여기 1이잖아 맞죠? 얘는 t가 1인 거예요 얘는 t가 0하고 1 사이죠? 맞죠? t가 1보다 크면 실근 중에 특별히 양의 실근 같네 맞아? 왜? 여기 양수잖아 그렇죠? 이해돼야 안 돼요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번에 특별히 무슨 실근이에요? 음의 실근 같겠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실근 가져라 그러면 이 t가 0보다 크면 돼 실근 가져라 그러면 근데 양의 실근 가져라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새끼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음의 실근 가져야 돼? 그럼 t가 0과 1 사이 있어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를 좀 아셔야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인데 맞죠?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대요. 알파 1 베타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자, 지금 뭐야?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1보다 크기 위한 조건을 잡겠다고 무슨 생각해야 돼?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다 그래프로 돌려서 해석한다고 알겠지? 어?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알겠죠? 그래프로 돌려서 해석한다고 알겠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2차 함수로 돌릴 거야. 그러면 절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돼. 맞아? 그지? 자, 쟤는 어떻게 떨어지면 돼요? 1 끼고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맞아요? 자, 이 새끼의 실근 알파 베타는 내가 뭘 달아버리면 y 달고 생각하면 이 새끼의 뭐가 되는 거야? x 절편 되는 거잖아.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하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그죠? 컨디션을 잡아주면 돼. 뭐예요? 판별식이 양수지?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얘만 갖고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해요. 판별식 가지고 이 세 개가 다 나오지? 그냥 X축하고 만난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해 돼요? 그죠? 그래서 탈락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칭축이 뭐보다 1보다 크다 하면 네가 떨어지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F1이 양수다 하면 넌 1르면 양수인데 넌 1르면 음수니까 너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조건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얘는요 뭐만 쓰면 돼요? 1 집어넣은 게 음수다만 쓰면 돼요. 판별식 쓸 필요 없어요. 자,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절편 사이에 값이 없지? 값을 몰라요? 얘는 값을 알아요. 값을 알 때, 절편 사이의 값을 알 때는 이렇게 경계에서의 부호만 쓰면 돼요. 1이 경계지 지금?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만 쓰면 되겠다고. 경계에서의 부호. 알겠죠? 모르면 판별식, 대칭축, 경계에서의 부호 세 개 다 써야 돼요. 알겠지? 판별식을 쓰는 순간 대칭축, 경계에서의 부호 다 쓴다고. 얘는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써도 돼요. 쓰면 얘랑 교집합치면 얘밖에 안 나와요, 항상. 알겠어요? 근데 뭐 굳이 쓰지 말아야 될 걸 쓰면 시간 낭비야. 얘는 1일 때 음수를 정해면 어차피 올라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죠? 이 두 개가 짬뽕 돼서 하는 거야, 지금부터. 뭔지 알겠어요? 이해 되지? 숙제 목요일 12시까지 올리세요. 이번에는 밤 뭐 새벽에 올려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26번. 자, 9의 x승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4의 3의 x승이죠? 네, 마이너스 3a 제곱의 24a래. 자, 는 0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래요. 알겠죠? 이 새끼의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알겠죠? 그러면 3의 x를 몰아놔. t라고 놓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4의 t의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4a는 0되고 이 새끼 근을 알파베타라고 놓으면 나는 3의 x는 알파를 풀 거고 3의 x는 베타를 풀 거야.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인정하죠? 이 새끼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t가 알파베타니까 여기다가 알파 붙이고 베타 붙여서 x 구할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지? 그런데 얘가 양수를 가져야지. 아까 했네. 너희보다 크고 너희보다 크다지. 이해돼 안 돼? 따라서 이 새끼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그럼 다 했네. 이제 1이고 됐어? 이해되지?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가 뭐? 양수. 인정하지? 맞죠? 대칭축 a 더하기 4가 양수. 아, 1보다 크다. 대칭축 a 더하기 4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 집어넣는 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셋의 교집합치면 돼요.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이렇게. 이건 두 군데 양수래지? 이번에 양의 실근 하나. 뭐라고?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나오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나오라 그러면. 자, 양의 실근 나오라 그러면 하나 1보다 커야 돼. 하나 0과 1 사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져? 0하고 1이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인정해야 돼. 그럼 여기 둘 사이 값이 있어, 없어? 있네? 이때는 뭐만 쓰면 되는 거야? 경계에서의 부. 너 양수죠? 1는 게 음수죠? 얘만 쓰면 되겠다고. 이해 돼, 안 돼? 알겠어?
할 수 있겠지? 응. 27번 자, x에 대한 방정식 9의 x에 9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3의 x에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1은 0 맞죠? 얘가 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맞죠? 제가 근이 존재하지 않아 자, 얘가 이제 세 번째 이론 세 번째 자, 얘가 붙어야 돼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t에 실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래 알겠죠? 그럼 뭐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 관찰할 거라고 알겠지? 자, 2의 x, 2의 마이너스 x를 이해하죠? 이 그림? 그때 그려준 선생님이 저거 그죠? 그래서 t가 뭐 2보다 크면 실근 몇 개? 실근 두 개 있고 부호 정확히 반대지? 이해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t가 2면 실근 하나네 맞죠? 근데 그지? 근데 그 x는 얼마일 때는 무조건 0이지 그죠? 여긴 알파면 하나는 빼기 알파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으면 어때? t가 2보다 작으면 실근이 0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되냐? 자 27번 보세요 자 이 새끼야 그러면 쟤는 이렇게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9는 0 이렇지 맞죠? 이 새끼가 근이 존재하지 말란다 맞죠? 그럼 근이 존재하지 말래 그럼 여기서 t는 알파 베타가 나왔으면 내가 다시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은 알파랑 2의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은 베타 풀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맞죠? 그러면 제가 알파 베타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2보다 작으면 되네? 되죠? 나 보세요 선생님 알겠죠? 2보다 작으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근이 없으래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자 이렇게 생각해볼까? 자 이게 t가 2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가 t축인데 절편이 여기 없으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이해되는데 절편이 여기 없으면 되죠? 맞아요? 이 새끼에 절편이 여기 없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려서 풀 건데 이게 대칭축이 문자지 지금 대칭축이 문자지 이해돼? 얘는 그네블보다 이게 나아 대칭축이 문자야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나눠야 돼 그래프 그릴 거니까 K를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붕 뜨면 되네 절편 없잖아 접해도 되네 두 점에서 만나도 되네 이건 가능하지? 이건 안 되지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쪽에 있을 때는 붕 떠야 되네 무조건 이렇게 갈래 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K가 뭐보다 작을 때 K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는 뭐면 돼? 한별식 의미 없지 지금 보니까 한별식은 의미가 없어 뭐야 2는 게 양수면 되지 2는 게 양수 그래서 F2 2 넣어봐 얼마? 4 마이너스 몇 K? 2K 더하기 9가 그죠? 0보다 크면 돼요 인정? 그죠? 그래서 대칭축이 K가 아니라 2분의 K지 얘들아 맞죠? 대칭축이 2분의 K네 이해돼요? K가 4보다 작을 때 됐지? 그죠? 그러면 얘는 K가 뭐보다 작아요? 2분의 13보다 작네 그래 무슨 집합? 교집합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가 나오네 인정해? 인정하죠? 자 K가 4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지마 선생님처럼 해 그냥 알겠죠? 작을 때 클 때 같을 때 따로 할 거야 알겠지? 어? 보통 크거나 같다에 두 번 넣잖아 너도 무방하거든 여기서 근데 여기 빠질 때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따로 자 K가 4보다 커 이때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지 붕 떠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과 6 둘의 무슨 집합 역시 교집합. 그래서 K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아. 됐지? 그죠? 자, 그 다음에 K가 뭐일 때? 4일 때 붕 떠도 되지? 붕어 들어가도 되겠네 여기. 그러니까 K가 4일 때 인정해야 하네. 그죠? 이해돼? 얘네들이 무슨 집합? 삽집합. 고로 K가 6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야.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절편이 없는 상황을 갖다가 나눠서 해준 거야. 이해되어야 한대요. 그죠? 대칭축이 문자이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야 돼. 범위 안에서. 알겠죠?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알겠어? 대칭축이 문자이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야 돼.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됐지? 자, 봐. 더 좋은 풀이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해설에 이렇게 돼 있어. 훨씬 더 빠른 풀이야. 나 보세요. 이 새끼를 t제곱 더하기 9는 kt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러니 뭐 y는 이 새끼하고 교점이 없으면 되지. 무슨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맞죠? 그려. 인정? 맞죠? 2보다 크거나 같대요. 2으면 얼마? 2으면 얼마예요? 13이지? 인정이 안 해. 인정하죠? 그러니 이 범위에서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야 이 새끼?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보다 내려가면 되네? 그럼 교점 없잖아. 그럼 접하면 K 얼마야? 6이네? 접하면 K6이잖아.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그죠? 그때 이 접점 좌표 3 맞네? 그러니 2점 지날 때가 아니라 접할 때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이해해야 하네. 이해되죠? 어, 그래서 뭐야 이거 K가 6인데 이때 기울기가 그냥 바로 6인 거 아니야 이 새끼. 그죠? 그러면 오른쪽을 내려와야 되니까 K는 모두 작으면 돼? 훨씬 빠르지? 이해되는데.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26번은 그렇게 못 푸나요? 그렇게 못 풀어. A가 2차기 때문에 안 돼 그 새끼는.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새끼가 A가 1차였으면 가능해요. 직선으로. 알겠지? 네. 둘 다 알아놓으세요. 우리 이거 두 가지로 풀어갖고 와. 지금 하는 파트 잘하면 좋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끄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